안녕하세요. 마늘땅 노잼나무입니다. 오늘도 제가 또 열심히 이렇게 아침부터 시장을 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어제 만병초도 나가고 해서 만병초가 또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입고가 어제 밤에 됐다고 해서 제가 또 만병초도 갖고 왔고요. 수박회피가 또 어제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또 수박회피 오늘 또 이렇게 3점을 갖고 왔고요. 페페. 자, 그러면 또 오늘도 춥더라고요. 많이 춥더라고요. 우리 꽃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시작해 볼게요. 자, 100원이야. 아우, 이거 진짜 이쁜데. 이거 그때는 노란 게또 없어가지고 노란 거 적었는데, 노란 거 이거 하나 10,000원인데 그냥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제가 9,000원 드릴게요. 9,000원. 노란 거 너무 이쁘죠? 장미 백원이야. 안시름 한쪽은 약간 보랏빛이 나고 이쪽은 또 핑크빛이 나요. 요거 분은 11cm 분 요거 15,000원입니다. 15,000원. 칼란디바가 핑크 오렌지 찐핑크라고 해도 되고 뭐 빨강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세 개 만 원, 하나 4,000원, 3개 만 원. 깡통까지 하시면 15,000원. 요건 뒤에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뒤에가, 요거 이제, 요것도, 10cm 한 3개 올라가거든요? 요것도 가격 2만 원인데, 요거 세일해서 그냥, 18,000원. 18,000원 드리겠습니다. 18,000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잠깐만. 사고 났다. 떨어지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잠깐 방송 사고 났습니다. 일단은 꽃이 또 중요하니까 먼저 요렇게 깡통 하시면 15,000원.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장미가 이렇게 다 나가고 이렇게 남아 있어서 요거 핑크, 노랑, 여기는 이제 아이보리 색상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합식을 했어요. 예, 분이 이렇게 있어서 합식을 해놨으니까 요거 그냥 제가 요거 12,000원. 그냥 12,000원 드릴게요. 12,000원. 12,000원 드리고, 얘는 이제 두 개가 남아있어서, 두 개가, 요 색깔하고, 빨간색,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어서, 요거는 8,000원 드릴게요. 8,000원. 8,000원. 얘는 12,000원. 이렇게. 12,000원, 8,000원. 이렇게. 정말 이뻐요. 이거 노즈에다가 심어 놓으셔도 꽃이 계속 나오니까 요즘에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장미가 또 피더라고요. 저희 정원에도 장미가 폈는데 정말 갖다 놓고 이렇게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장미를 보시면 너무 이쁘죠. 이렇게 12,000원, 8,000원. 자, 그리고 네이시아가 왔어요. 가니까 또 네이시아가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네이시아가 보면 분은 10cm 분이에요. 분은 10cm 분에 이렇게 제가 이거를 다또 일일이 꺼내보기가 그래서 일단은 색상이 흰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의 찐분홍이 많아요. 찐분홍 이렇게 찐분홍이 많고 요거는 이제 그냥 복합식 섞여 있는 거 요게 이제 한 이렇게 두개 있고요. 살구 색상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살구 색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핑크 하나 있고 핑크 얘는 그냥 찐핑크가 거의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빨간색이 좀 이렇게 또몇개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제가 그냥 하나 6,000원인데 세개 하시면 368, 18,000원이죠? 18,000원인데, 그냥 15,000원.
하나에 5천 원 꼴이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시는 분의 선에서 이렇게 선점해서 색깔을 이렇게 맞춰서 드릴게요. 맞춰서. 근데 이제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요 핑크가 많다는 점. 그래도 뭐이 핑크만 또 이렇게 세개 심으셔도 이뻐요. 이렇게 레이시아. 요거는 월동은 안 되고 베란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되세요. 그리고 물은 자주 안 주시면 돼요. 물은. 흰색. 요거 복합씨. 요게 두개 있네요. 이렇게 섞은 게 복합씨 두 개. 아, 요것도 약간 섞였다. 아무튼 랜덤으로 제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퍼프레아 화이트 사랑초. 퍼프레아 화이트 사랑초. 흰색이, 여기 또 핑크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게, 요거 분도 10cm 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퍼프레아 흰 사랑초. 거의 이것도 피면 뭐 싹스러운 흰색과 비슷하게 이쁘죠. 이것도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하나 4,000원, 세개 10,000원 드릴게요. 하나 4,000원, 세개 10,000원. 자, 그 다음에 유럽 이제 이거 제라, 이게 제라가 이렇게 나왔는데 분은 10cm예요. 10cm고 꽃망울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대도 이렇게 보면 튼실해요. 대가 튼실하고. 색상은 이제 요런 컬러가 있고요. 빨간색 있고요. 핑크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뭐 빨간색이라고 하죠. 뭐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복합. 믹스된 거. 그냥 이렇게 믹스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연핑크. 그냥 이거는 연핑크네요. 연핑크고, 이것도 연핑크. 이렇게. 요거는 또 색깔이 이렇게 섞여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얘도 찐핑크랑, 이렇게 또 이렇게 섞여 있네. 야, 꽃대가 막. 대좀 보세요, 대. 진짜. 우리 초보자님들한테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보자님들한테. 제라를 예전부터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키워보세요. 키워보시고, 죽여도, 막말로 죽여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자, 유럽제라 하나 5,000원, 3개 12,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색깔은 3개 하시면 제가 랜덤으로 같이 섞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랜덤으로. 자, 이렇게. 처음에는 무조건 제가 이렇게 섞어서 보내지만, 마지막에 보내시는 분들은 또 어차피 색깔이 늦게 주문하신 분들은 또뭐 섞여서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뻐요. 그래도 이쁘니까 이것도 보세요. 대가 뭐 대가 너무 이뻐요. 이쁘죠? 하나 5,000원, 세개 12,000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전수 6,000원, 금전수 6,000원. 그리고 골든피스가 다 나가고 이거 세개 남았어요. 골든피스 이거 3개. 하나 5,000원, 하나 5,000원, 요거 3개, 13,000원. 13,000원, 하나 5,000원, 13,000원. 꽃은 거의 뭐 1년 내내 보실 수 있다 해요. 그리고 일단은 색상이 요 골드니까, 놓으셔도 너무 이쁘죠, 그냥. 놓고 보셔도 너무 이쁘죠. 요 깡통까지 하시면, 깡통 5,000원, 18,000원입니다. 이렇게. 골든피쉬 3개 남았어요. 이제 이것도 없으니까 있을 때 빨리 가져가세요. 3개. 이렇게 하고, 칼란디바 아까 제가 찍어드렸고, 핑크 이렇게 있고. 자, 마법스킨. 어제 제가 몇개 갖고 왔는데,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제가 또 이렇게 다시 갖고 왔어요. 스킨이 요게 이제 좀 비싸요. 요게 마블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하나 4,000원. 하나 4,000원인데, 분은 10cm예요. 10cm인데, 그냥 3개 10,000원씩 그냥 제가 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이렇게 3개 10,000원 드리면 정말 저기 하거든요. 3개 10,000원. 그 다음에, 벤자민이 10cm인데 너무 앙증맞아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벤자민, 요렇게, 작은 화분 있으면, 거실에 좀 나는 꽃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앙증맞으니까 갖다가 하나 심어 놓으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3,000원. 하나 3,000원입니다. 이렇게 3개 갖고 왔어요. 너무 귀여워서
세게 갖고 왔어. 괜짬이 공기정화되고. 그 다음에 콤프타. 이거 정말 이것도 콤프타 너무 이뻐요. 이것도 거실에 공기정화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분은 요것도 10cm인데 6,000원입니다. 6,000원. 요런 거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앙증맞고 진짜 이뻐요. 요거 콤프트. 콤프타. 요거. 그 다음에 연화조. 수경으로 하실 수 있는 연화조. 요것도 6,000원입니다. 연화조. 요게 3개예요. 대가 3개예요. 6,000원. 수경으로 하셔도 되고요. 요거 심어 놓으셔도 되고. 공기정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박페페. 수박페페 어제 제가 또 이렇게 갖고 와서, 어제 건 다 나가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제가 수박페페를 갖고 왔어요. 수박페페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 다음에, 이 어제 푸프레 사랑초가 이제 5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또 이거 심는 거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0cm 분이 있어서 요거 3개 이렇게 심었어요. 3개. 요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요거 10,000원. 3개 10,000원. 요거는 두 개인데, 하나가, 이게 씨앗이, 저기가 두 개 들어갔나봐요. 하나는 이제 요건데, 하나는 요게 들어갔어요. 요게 약간 잎도 크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구근을 그렇게 심으셨는지, 한 포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거 7,000원. 요거는 두 포트가 들어가서 7,000원. 얘는 뭐 두 가지 사랑초를 키우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7,000원. 시크라멘이 하나 남았어요. 시크라멘 하나. 요거 10,000원입니다. 이거는 밑에 물받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크라멘 10,000원. 그다음에 구절초가 5개 남아 있어서 구절초 요거 제가 분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7,000원. 꽃대 이제 가면 이 구절초 다 피거든요. 피면 이게 또 향이 또 좋잖아요. 지금 뭐 요거는 세 포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밑에는 하엽은 나중에 따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10,000원. 10,000원. 구절초, 박여사가 좋아하는 구절초. 저희 언니는 좀 약간 이런 깔을 많이 좋아해요. 여기 이제 색깔은, 뭐, 약간 핑크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펴봐야 아는데, 아무튼 사장님이 이쁜 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페라그롬, 요거 제라가 2개 남았어요. 2개. 요거는 약간 홍색이고요. 홍색. 얘는 빨간색이에요. 얘는. 빨간색 요렇게 꽃대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꽃대 요렇게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요거 12,000원. 페라그롬 요거 12,000원. 홍색 하나 빨간 거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어제 만병초가 나갔어요. 그래서 어제 또 저녁에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고 그랬는데, 품절이라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만병초 없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입고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대가 제 엄지손만한, 그런 두께, 아이고, 두께예요 이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보여, 이거. 대가 좋고, 얘는 뭐 얼뚱되니까, 이렇게 만병초, 꼴대가 지금 다 머물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얘는 좀 키가 좀 날씬한 이렇게 됐지만 밑에 또 올라오고 있고, 얘가 왜 가져왔냐면 꽃대가 많아서 갖고 왔어요. 얘는 꽃대가 5개예요. 꽃대가 5개. 얘는 지금 하나, 둘, 세 개. 이쪽에 하나 또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얘는 4개인데 이건 5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골라왔어요. 자,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자, 분은 15cm 분이에요. 분은 15cm 분인데, 요거 34,000원. 34,000원. 어제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요거 34,000원. 만병초. 얼동되고 너무 이쁘죠? 만병초. 이렇게. 이렇게.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제가 아침을, 또 찍어봤어요. 우리 꽃님들 또, 저기, 오늘도, 예쁜 꽃 보면서 행복한 하루. 정말 다들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도 시작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